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이야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와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까지 이야기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많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 말셀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두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사탄의 군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는 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죠. 그렇죠? 왕들이 없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주께서 한 종을 일으켜서 전쟁을 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다작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다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뭘 합니까? 포도주를 자르는 곳입니다. 포도를 밟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작을 했다. 이삭을 놓고 다작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서워서 몰래 한 것이죠. 적군에게 발각될까 봐 몰래.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이 계곡에 있죠.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있습니다. 왜요? 위에서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밑으로 다 던지죠. 다 던지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밟는 것입니다. 밟아서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이제 나오게 해서 그것을 이제 짜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그러한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당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적용시키기를 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승리해야 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늘 정복당하고 있는 형편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항상 괴로움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해를 받게 되는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 이제 여호와 앞에서 늘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보호하시면 어떻게 그 백성을 스포일시키는 것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결국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책망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진짜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죠. 그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모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조심하고 굉장히 조심히 여긴다면, 그 아이의 기분이 상할까 봐 조심히 여긴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책망치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너무 먹을 것을 빼앗아 가니까, 특별히 언제마다? 추수 때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할 때 몰래 몰래 좀 거두어서 산에 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씩 늘 감추어뒀다가 그것을 몰래 몰래 올라가서 빼다가 먹고 그렇게 해서 생애를 연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 구멍과 굴을 파서 거기에 이 곡식을 좀 거기에 좀 감춰두어서 자기 식구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도 몰래 지금 포도주 틀에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무엇을 가지고 올라와서요?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예 아말렉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아예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장막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같이 살면서 뺏어 먹었으니까 항상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메뚜기 떼같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향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미약해진 때가 과거에 없었을 정도로 아주 미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파워가, 주님의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메었단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그렇죠? 그들이 심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고 큰 기적을 과거에 베푸셨을지라도 한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금방 주님께서 과거에 크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모든 기적을 금방 다 잊어버리고 죽는 것 같죠. 예,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미약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 여기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모텔이나 호텔에 갈 때마다 그 서랍을, 여러분 그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 있는 밑에 조그만 서랍이 있죠. 그 서랍을 열면 좋은 호텔이고 5스타 호텔이고 뭐 1스타 조그만 모텔이고 할 것 없이 세상 어디 가나 물론 중국에는 없습니다만 세상에 자유주의 나라 어디 가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위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기드온. 기드온의 성경을 쓰여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말이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연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대군을 물리친, 그래서 이 적은 세상이 세상을 정복하는 횃불을 든다는 의미에서 기드온의 성경을 모든 호텔에 넣기 위한
그런 이제 협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협회에 많은 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매해마다 이제 돈을 투자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가 지금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조용히 숨어서 말이죠. 혹시 야 밤중에 달밤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멀리 숨어서 깊이 이제 파진 움푹한 웅덩이가 있는 그런 포도즙 틀에 가서 몰래 그것도 많이 했겠어. 조그맣게 좀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을 타작을 조용히 남에게 들릴세라. 조용히 타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큰 용사요. Great man of valor. 큰 용사요. 들으라. 아니 무슨 이게 큰 용사입니까? 예? 지금 무서워서 몰래 지금 포도즙 틀에 가서 몰래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용사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항거에서 일어나서 전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큰 용사가 될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13절에 말합니다. 이 기드온이 참 정직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고 매번마다 매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의 먹는 것을 매번 다 빼앗겨버리고 나는 지금 두려워서 조금 밀을 갖다가 이 포도즙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보고 용사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럼 가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들은 조금만 어렵고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부응하지 않으면 금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놀라운 이 세상에 그것도 전혀 모른 채 지금 죽어서 잠자고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성경이 퍼져 있어요. 나그네들이 그들이 시간이 있어서 펼칠 수 있는 성경이 각 그 유숙하는 하숙집마다 호텔마다 모텔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유명한 주의 큰 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내 남편이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이룰 수 있습니까?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여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깊은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담과 이제 그런 의심이 마음 가운데 깊이 깔려있는 그런 얘기를 기드온이 합니다.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어디 있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할 때 과거에 이랬고 옛날에 주님께서 나 이렇게 인도하셨고 무슨 기적을 베푸셨고 소용이 없어요. 현재 지금 그 똑같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냐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큰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나를 나의 시련과 나의 환난과 나의 어둠과 나의 실망에서 실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찬미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리의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장로들과 랍비들이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그 당시 랍비들은 없었죠. 우리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우리한테 설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놀랍게 건지셨는가 그런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돌아보아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아, 그는 자기의 됨됨이가 무엇이고 자기의 입장이 무엇이고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 그런 집바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만약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에게 나로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표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주 Lord라고 쓴 것은 말이죠. 번역을 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Lord란 말로 바꿔서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나타나서 저에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원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도무지 불가능하고 상상도 못하는 이 일을 저 엄청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예언을 이 약속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 것을 표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 사사기 6장 18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좀 쫓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을 섬겼습니까? 조금 남겨둔 이방신들의 그들의 그 행함을 금방 받아들여서 왜 그건 아주 멋있게 보여 인간적으로 매력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비슷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참 매력이 있어요. 음악도 매력이 있고 예배 순서도 매력이 있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치장도 합창단도 멋있고 오케스트라도 멋있고 멋있어요. 매력이 있고 진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을 섬긴 성경인데 바알을 섬겨요. 오류로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수준 높은 것 같아요. 진리가 빠진 예배는 형식으로 그 진리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을 잃어버렸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쫓아가서 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길로 돌아가요. 기드온이 자 여호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더라? 가만히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드려야 돼.
그렇죠? 이렇게 얼른 만들어서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옛길을 찾아서 다시 기도하고 부흥하고 개혁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성경을 펴서 다시 연구하고 그러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는 기도원을 가만히 상수리 나무 밑에서 가만히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때 얼른 준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각을 떠가지고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들 전부 다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국을 쏟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이죠. 옛날 그 엘리야, 아니 옛날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야기의 전초전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할 양을 얹어놨을 때 그 위에 물을 잔뜩 부어서 큰하게 적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이런 모든 예물에 국을 위에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도와주신 기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기적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크신 일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내가 경험치 않을 때 그건 이야기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들어있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고 출애굽 이야기 들어있고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들어있고 일곱 재앙, 열 재앙 이야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기에 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전설 이야기니까. 이게 이야기요. 그러므로 그 이 이야기가 이 똑같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현재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시는 기적으로 내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나온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부시진 자예요. 믿질 못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왜 안 살아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다 드리라 못 드려요. 내 마음을 다 내게 달라 못 주어요. 굴복하라 못 드려요. 죄를 다 버리라 못 버려요. 왜? 그거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큰 역사를 행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병 낫게 하신 모든 그 역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반석에 놓고서 국을 부으라 한 다음에 왜 지팡이를 끝을 대었어요? 모세가 지금 여기 기도원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 정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홍해와 비슷한 그런 기적이에요. 또 지팡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대서 풀을 내서 사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때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래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사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옛날의 기적으로 오늘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금방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나 자 이제 믿느냐? 내가 믿사옵나이다 주여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런 태도로 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너희 집 앞에 가서 있는 바알 신당을 쪼개라. 도끼로 쪼개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라. 찍어라. 그것을 장작으로 해서 여호와께
번제드리라. 개혁입니다. 죄를 버리고 오류를 고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선제치 아니하면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의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주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주께서 내 생애 가운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는데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를 그건 멸망시키는 일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요. 아,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타협하고 살고 말씀대로 안 해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뭐 그 영혼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주께서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찍어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약하고 도박하는 자식에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자식에게 100만불을 기업으로 주면 그 아이를 배망시키는 것이요. 부모는 그건 축복이 아니요. 멸망이지.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예배드려요.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 종 가운데 10명을 취해요. 10명 부활 딱 취해가지고 그래서 야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았어. 난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설득시켰어요. 근데 막상 가서 하려니까 대낮에 하려니까 가슴이 떨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가서 사람들이 안 보는데 조용히 가서 그래도 용기가 그래도 있는 거죠. 그 오랫동안 섬겨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개혁해요. 계획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힘든 것이에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고 아스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장작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태양이 떠오를 때 바알 신 앞에 가서 경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바알 신상이 다 꺾어져 버리고 아세라 목상이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 누구야? 나중에 수습을 하니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을 불러내라, 죽여라.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개혁할 때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류와 잘못된 이해가 너무 퍼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어떤 말씀? 예레미야에서 7장입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그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이 성전이 실로 드러날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불타고 멸망할 것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목을 잡고 성전 안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방백들이 와서 그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눈 셋까지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눈 둘 달고 가면 괴물이요.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와도 전부 오류를 믿고 있는데 진리 가서 말하면 그건 오류예요. 진리가 오류돼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참 지혜가 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여보시오 좀 놔둬보시오. 아니 바알은 우리가 섬겨온 하나님 신이 아니야 맞소? 신이죠? 아, 신이라고. 그러면 자기 신을 때린 친 그 사람을 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어? 신이라면은 힘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처리하고 좀 놔둬보십시다. 정말 그분이 참 신인지 아닌지 좀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32절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 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며더라.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좀 놔둬. 이것이 여룹바알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룹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보고 나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1단계 개혁을 하고 회개하는 일을 자기 가정부터 먼저 했어요. 가정에 있는 단을 찍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마음과 내 세 가운데 있는 잘못과 오류를 죄를 일단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굴복하고 저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계획이 없을 때 주님의 축복은 내 생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주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그것은 악인들에도 똑같이 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 생애 회개와 계획을 내 개인의 부흥의 역사를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나팔 불었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많은 군대가 모여왔습니다. 모여왔는데 보니까 지금 저기 미디안 군대들 보니까 13만 5천이요.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12만 명을 죽이고 1만 5천 명이 남았는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1만 5천 명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계산하면 14만 5천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14만 5천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대군인데 그 당시 얼마나 큰 대군이었어요. 이 대군 앞에서 서려고 하니까 참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증표를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이젠 내가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내일 아침에 볼 때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위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양털만 축축하고 양털 짜니까 물이 쭉 떨어지도록 이슬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주위엔 전혀 땅이 말랐어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주위의 땅에 이슬이 잔뜩 내리고 이 양털에게만 내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다 말라있고 그 주위에 이슬이 잔뜩 내렸습니다. 그 두 가지 증표를 본 다음에 기도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전쟁을 보면 참 아주 흥미있어요.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방법으로 끝내실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두셨다고 말해요. 자, 이사야 7장을 갑니다. 이제 7장 가서 보십시다. 참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주. 이 이야기는 아주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재밌지만 이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사야 7장,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저 군대 비해서 너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드온 군대의 원수를 붙여서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지 하게 할 수 없다는 유일한 이유가 백성 수 이 군대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왜? 군대 숫자가 많으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군대에게 미디안 사람을 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섞인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옛날에 교회 부흥은 기도였어요. 뭐였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의 교회 성장은 뭐예요? 작전, 계획,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긍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치 못할까 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케 해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한 번은 인도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는데 코끼리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의 두목이 있어서요. 코끼리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코를 그제 이제 이 사냥꾼들의 두목이 코를 딱 잡고 끌고 가고 부하들은 뒤에서 미는 겁니다. 이제 밑에 이제 도르래 같은 걸 좀 뭐 놨겠죠. 밀면서 코끼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 영차 영차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두목은 앞에서 그렇게 부르더래요.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끼리를 잡았다. 우리가 코끼리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목은 그 어떻게 노래 부르는데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밀다 손을 다 놓고 가만히 있었대요. 두목이 혼자 끄는데 이게 끌어주나요? 아무리 그걸 안 되니까 보니까 뒤에 있는 부하들이 손을 다 놓았어요. 그때 두목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노래를 바꿨대요. 우리가 코끼리를 잡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코끼리가 움직이더래요. 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했다. 그래서 40일 어떤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40일 금식함으로 내가 이것을 주님께 얻어냈어.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응? 기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으로 지금 두려워요. 아주 지금 불안하고. 3절 이제 너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군대를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만 2천 명이 무서워서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이런 말로 군대를 모으라라고는 지침이 있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미 신명기 20장 5절부터 9절까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에 모인 사람들한테 다 읽어줘야 돼요. 신명기를 읽어줘서 보낼 사람은 다 보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 20장 6절부터 9절 보면 전쟁하기 위해서 모집된 군대들 앞에서 읽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집을 지었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사람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 아유 내 집 이러면 전쟁이 안 돼요. 마음이 온전히 빠져지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라. 또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집에요? 추수할 것을 남겨두면요? 전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사람 분명히 돌아가야죠. 그렇죠?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느라 하여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피란 후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쟁할 땐 반드시 이 포고문을 읽어라.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기도원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만 명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만 명이 돌아간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이 만 명이 돌아간 다음에 물 마시는 시험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물 마시는 시험입니다. 물 마시는 시험이 생겨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를 주님께서 흔들어서 체질을 해서 골라 빼내시는 시험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여온 사람 가운데서 1차 걸러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남은 무리를 골라내시는 시험이 무엇인가? 물을 마시는 시험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 여러분 여기에 시험한다는 말은 여기만 나와요. 제일 먼저 3만 2천 명이 왔을 때 시험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원래 있는 성경 말씀으로 포고문을 선포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모인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때 무엇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 말씀을 읽기만 하면 떨어져요. 왜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해서 전쟁에 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요? 알고 없고 가르치를 어떻게 나누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면 잘 나눠져요. 근데 나누어진 사람들 가운데도 전쟁에 참가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남은 자는 아니에요. 남은 자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세요? 우리의 생활 태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남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내 생활.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죽는 것이요. 내 생활의 면들이에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요. 그렇죠?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 물 마시는 거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해. 물은 누구나 아니 군인들은 항상 물병이 있죠. 물병을 담아가지고 가죠. 물 마시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요. 물 마시는 거 가지고 무슨 뭐 시험을 해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 우리가 정말 남은 자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 매일에 내가 행하는 일들과 내 행위와 내 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생활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걸 테스트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진리 위에 싸울 마지막 남은 백성들 주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얘기는 3천년 전에 들려주거나 2천년 전에 들려주거나 1000년 전에 들려주거나 오늘 들려줘도 똑같은 의미가 생생히 살 수 있는 이야기로 이런 비밀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고 말해요. 성경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도 그 의미를 지금 이 똑같은 말씀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 주석이 안 달려있지만은 이 이야기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사님이 일을 하시고 오랫동안 성경 연구하셨으니까 아시지 저는 100번 읽어도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생명수로 알고 받아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구하고 읽고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인상지어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 말씀하기를 4절에 이제 후단입니다. 후반에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안 좋아요. 듣기가 기분이 개의 핥는 것 같이. 여러분 개가 물 마실 때 잘 보세요. 개가 물 마실 때 사람처럼 그냥 들이킵니까? 안 해요. 핥아요. 아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좀 옆에서 앉아가지고 물을 큰 마시고 뛰어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저요 어떻게 해요? 마라톤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내 혀에 내 혀 끝에 입에 있는 그 갈증을 잠깐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많이 들어가면 내 몸이 처져서 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가서 물을 주면 물을 막 머리에 막 끼얹고 조금 마시고서 뱉어버리죠. 조금 약간 삼킨 다음에 탁 뱉어버린 다음에 입가심 한 다음에 뛰어가요. 왜 그래요? 그건 전쟁하거나 아니면 이 경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철칙이요 원칙이요. 전쟁할 때 맞죠. 전쟁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만 돼요. 그럼 사람이 긴장을 늦추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촉 터져요. 그렇죠?
긴장을 늦추게 돼요. 전쟁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개가 핥듯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그냥 들이키는 법이 없어요. 개가요 턱 앉아가지고 대야에 물을 다 꽉 이런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핥지. 요즘에 한동안 저희 집엔 개가 없습니다. 근데 옆집 개가 요즘에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는데 요새 많이 보면 물을 마실 때 그 조그만 냇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핥다 이렇게 거들게 핥으면서 물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개고기는 이 물을 계속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순환이 그렇게 피의 순환이나 물의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소나 잘못된 것들이 빨리빨리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고기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개고기는 나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이 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설명을 이 교훈을 여기 주고 있는 겁니다.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몸을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다니. 무릎을 꿇고 물 속에서 턱 퍼져가지고 물을 시큼 마시는 자. 이 사람은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그 긴장을 다 놓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 13만 5천 명인데 우리 만 명인데 이 중에 주님께서 이것도 많다고 또 고르신댄다. 아이고 이제 우리 승리 물 건너갔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물이나 마시자. 이런 태도예요. 신뢰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렇죠? 퍼져 마시는 것이요. 낙심한 태도예요. 의심하는 태도예요.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물을 뛰어가면서 얼른 손에 손바닥에 물을 탁 퍼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핥아서 약간 먹으면서 그래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 지금 적군이 있는가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디서 내 속에서 죄의 충동이 올라오는지 겉에서 마귀의 죄의 유혹이 오는지 항상 살피면서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가 있는지 항상 살피면서 물을 핥는 사람들 남은 백성들이요. 지금 마지막 마귀와의 대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람을 알고 사는 사람들 300명 기도네 300명.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300명들이 전쟁할 때 무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칼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사니까 이겼어요. 이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리고성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그들이 무슨 싸웠어요? 뱅글뱅글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또 한 번 하다가 제 7일 만에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큰 소리 외침이죠.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좀 여리고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쪽 가보면 제가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여러 해 전이죠. 거기 잠깐 한번 들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자국에 한번 갔다 왔다 좀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옛날에 여리고성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개 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요. 왜 저게 침입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리고성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안에서부터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 성토를 보면 참 이상하죠.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에 이 300명도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주님께서 전쟁을 하시도록 어떻게 뭐가? 채널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구가 된 것뿐이지 그들이 직접 전쟁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싸우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원래 전쟁에 모였던 사람들 3만 2천 명이 모였었는데 3만 2천 명의 1%보다 적은 300명. 3만 2천 명의 1%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의 1%.
예? 아니, 3만 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3천 명이죠. 3천 명의 1, 또 10%는 300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의 1%는 320명 아니에요. 320명, 1%보다 조금 작은 300명. 이 1%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군대예요. 틀림없죠?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군대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숫자가 적으면 금방 낙심해버려요. 금방 실망하고. 여러분,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온 자예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두세 개가 남음 같을 것이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 4개,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흔드신 다음에 쉐이킹 흔드신 다음에 몇 개 과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곳저곳에 몇 명씩 남은 자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림 다음에 곧바른 증언 이후에 진리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흔들려요. 누가 이때 여전히 나무에 달려있을 것인가? 누가 여전히? 그땐 성품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경험이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죠. 진리로 흔들 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들 만국 중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리니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체질. 여러분 흔들렸을 흔들으면 나무리가 생겨요. 그 나무리를 또 체질할 때 그때 체질 아직도 섞여 있는 석유 무리가 나가요. 여러분 흔들림과 체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업은 추수하는 작업인데 아직도 섞여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 플로리다에서 말이죠. 오렌지 주스를 짜는 오렌지 주스 공장을 제가 가서 이제 견학한 적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 가면 덤프 트럭이 말이죠. 여러분 그저 플로리다 가면 오렌지 밭이 얼마나 커요. 거기다 그냥 기계로 따고 사람 손으로 따고 해서 그냥 잔뜩 얹어주면 그 덤프 트럭이 쉴 새 없이 와요.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렌지 공장에서 말이죠. 오렌지 주스만 짜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 좋은 오렌지를 또 골라야 따로. 그래서 그걸 또 팔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공장들은 다 오렌지 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덤프트럭이 잔뜩 쓰레기 싣듯이 모래 싣듯이 잔뜩 오렌지를 실어가지고 와서 큰 이런 굴뚝 같은 데 쏟아부어요. 그러면 그게 툭 이제 내려가면 그 밑에 지하실이 이제 공장인데 툭 이제 굴러서 오렌지가 막 굴러떨어져요. 굴러떨어지면 큰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로 이제 있는데 그 벨트에 구멍이 한 미디엄 사이즈 구멍을 갖다가 딱 뚫어놔요. 딱 뚫어놓고서 그게 쭉 지나가면 그 벨트 위에 내려온 그 오렌지가 전부 다 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데 그 벨트가 흔들려요. 떨려요. 쉐이킹해. 막 떨으면 얼마나 이 오렌지가 정신없겠어요? 막 흔들리다가 말이죠. 적당한 값에 팔릴 중간 사이즈. 그것만 요 구멍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소 고만한 것들만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큰 것들은 고르니까 요런 구멍에 빠져버리는 것들은 전부 다 밭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에 안 빠지고 남아있는 것만 큰 것들이니까 큰 상품을 이제 나가서 이제 박스에 들어가서 이제 팔려지는 거죠.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멍 속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예요. 이 시험이에요. 이게 시련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시험과 시련이 많이 와요. 요런저런 시험들이 와서 구멍 속에 어떤 사람은 요 구멍에 빠지고 그 사사 피해가는 사람은 나중에 저기에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엔요 준비하는 사람은 다 빠지게 돼 있어. 사이즈가 준비하면 다 빠져. 이모저모로 다 빠져. 다 빠진다요 말이죠.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해? 또 구멍을 또 조금 더 적게 뚫어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것들은 아직 남아있고 작은 것들만 다 빠져. 그것들을 짜는 것이 오렌지 주스요. 다 빠진 것들, 파츠들만.
예? 전부 다 시험에 낙품한 그 떨어진 것들 그걸로 마지막에 오렌지를 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품화해서 내가 파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림이요. 지금도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체질할 때 체질 어떻게 해요? 흔들어가지고 그 속에 아직도 모래가 있거나 나뭇가지나 이 잡풀이 들어있으면 흔들어가지고 그걸 다 빼내고 실제 알곡 과일만 골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을 이제 골라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흔드시고 체질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이제 이게 뭐예요?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나팔, 질항아리, 횃불, 질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었어요. 이건 뭐예요? 질항아리는 성경에서 우리 죄인의 몸을 상징해요. 나팔은 어떻게 해요? 야곱 집에 그 죄를 나팔을 불어 고하라. 곧바른 증언이에요. 큰 소리 외침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우리 속이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바싹 깨.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 속에는 횃불된 진리 빛이 다 나타나죠.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미디안 있는 그 군대 뛰어내려가면서 100명이 내려오고 이쪽에서 100명 300명이 내려가면서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니 퍽퍽 항아리 깨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항아리 깨진 그 속에서 횃불 빛이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횃불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나갔어요. 그들은 칼이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살 돌격대. 13만 5천 명 향해서 300명이 소리치면 내려가니 이건 자살하러 내려가는 거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려갈 때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쳐 죽여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팔, 횃불. 우리는 횃불이 있어요? 있어요. 횃불로 큰 나팔을 불 그런 진리와 기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빛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항아리가 안 깨졌어. 우리가 깨어져야 돼. 깨어지는 퍽퍽 소리가 나야 돼. 항아리가 깨어져야 돼. 우리가 깨어져야 그 속에서 빛이 나오죠. 항아리 빛이 있죠. 있긴 있지. 있는데 항아리로 가리고 있으니까 문제죠. 왜 빛이 안 나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아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참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말씀 맞습니다. 주여 나의 질그릇을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싹 다 깨어져 버려야 주의 빛이 나오고 주의 영광이 나오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기도원의 300명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흔들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흔들려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체질하여 쓰러지게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져서 주 앞에 다 부복해 주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만이 그 빛만이 진리의 빛줄기만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께서 남은 자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 엘리야의 경험을 보고 히스기야 때의 군대들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찬양대를 앞세워둔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주여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남은 무리에 속하게 해주시고 물을 마실 때 참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긴장을 푸는 심정으로 세속화된 심정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속해 있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혈과 육이 아닌 그런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권세와 싸우는 그 싸움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남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 속에 늘 성령으로 이런 경험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멘.